여전히 파월의 스탠스는 강경하다. 네. 라는 부분이었고. 그러면 지금 주식을 어떻게 좀 매수를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정말 초고수다. 초고수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거고. 대신에 주식 안 하다가 지금 상황이 안 좋네. 뉴스에서 계속 안 좋다고 하네. 막 그냥 머리 막 이렇게 막 부여잡는 그런 사진이 나오고 하네.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내가 지금 진입 시점을 고려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들어가면 괜찮죠. 지금부터. 지금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만 한 세 번째 소개드린 것 같은데 달란트 투자 또 주식 전문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이다 경제 콘텐츠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이리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요즘 콘텐츠가 점점 더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애청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고요. 서로 보고 있어요, 서로. 네. 그러면은 달란트 투자님, 네. 요즘 좀 증시 상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어제 또 FOMC도 끝나고 요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가장 최근에 이제 발생한 몇 시간 전이죠. 그러니까 FOMC 9월 FOMC가 끝났는데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0.75% 기준금리 인상이 확정이 되었고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0.75% 포인트 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다 반영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점도표 그 다음에 8월의 발언 그게 중요했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새벽 3시 정도 그때 이제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발표가 나왔고 네. 점도표가 같이 나왔죠. 근데 이제 2022년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그 중립금리라고 하죠. 그게 이제 4.4%? 3%? 그 정도로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 가장 많이 버팅을 했었고 2023년 기준금리 중립금리 같은 경우에는 4.6% 그 정도로 이제 버팅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이제 원래 생각하기로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4.2%에서 3%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립금리가 한 4.4% 정도? 네. 그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높게 나온 거죠. 0.2%포인트 정도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발표되자마자 좀 급락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1, 2% 이렇게 가서 쫙 내려가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이나믹.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물려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도. 그래서 원래는 그전까지는 플러스였거든요. 소폭 플러스였다가 그게 발표가 되자마자 한 마이너스 1%까지 장중에 급락이 나왔고 근데 그러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장중에 한 1.3% 나스닥 기준으로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면 왜 급락을 했고 왜 이렇게 다시 반등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온 이유 같은 경우에는 파월이 이제 그 금리 인상 발표하고 점도표 발표하고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했을 때 뭐 GDP 전망 같은 경우에 내년에 한 1.2% 정도 뭐 중간값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한 4.4%까지 그 정도로 보고 있다. 네. 이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 3%대 중반, 중후반 정도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한 거죠. 보통 한 12개월 내로 1.5%포인트 인상이 되면 실업률은 경기 침체에 다다랐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준이 가장 그 인플레이션 그 참고하는 지표가 PC 물가지수인데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에 플러스 정부 재정 지출까지 이제 감안한 물가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대긴 하지만 내년에 2.8%, 2025년까지 2%대로 낮아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된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말미에 이 점도표 이게 이대로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 물가 이게 둔화되는 걸 봐서 인상폭을 낮출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쫙 반등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그렇구나. 여기서부터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럼 금리 인상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거냐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여기에서 파월이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한 말한 나의 스탠스가 변한 건 없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 결국에는 물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둔화되는 지표가 나와야지 그걸 보고서 뭐 금리를 조절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동시장이 상당히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괜찮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체력이 된다라는 된다. 부분을 계속 간접적으로 어필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중요한 거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잖아요. 네. 계속해서 올리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또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이랑 너무나 딥커플링 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나라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금리 안 올린 나라도 많은데 왜 미국만 이렇게 올리냐. 그거는 파월이 당연히 그 각 나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올리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다든지. 그리고 QT 같은 경우에도 양적 긴축이죠. 네.
뭐 당장은 이걸 중단할 생각은 없다. 계속해서 간다. 그런 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러다 보면은 경기 침체가 우려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올릴 것이냐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 상황에서 파월이 그럴 수도 있다. 알긴 안다. 하지만 이게 핵심인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당할 고통보다 이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유지됐을 때 그런 뭐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알지만은 계속해서 간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보를 안 한다는 거죠. 아, 인플레가 최우선순위. 최우선순위고 설사 그것 때문에 고통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감내하겠다. 계속 가겠다. 그리고 끝. 그리고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네. 이제 그런 말을 했을 때부터 시장에서 기대하는 뭔가 좀 경제를 봐가면서 뭐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사실 아다르고 어다르긴 한데 네. 그냥 파월이 물가가 둔화되면은 뭐 인상을 늦출 수 있다 내지는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둔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올린다. 어떻게 보면 이게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러네요. 대신에 이제 어떤 뉘앙스로 말하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후자로 얘기를 한 거죠. 좀 강경하게. 그러다 보니까 기대했던 그런 시장에서의 발언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이러고 끝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빠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은 여전히 파월의 스탠스는 강경하다라는 네.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시장이 그나마 좀 뭔가 완화적인 뉘앙스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좀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보시면서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뭘 봐야 되느냐 근데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그 파월이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 발표한 다음에 말미에 물가가 뭔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때는 뭐 인상 스케줄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장의 시선 같은 경우에는 차주에 발표되는 뭐 경제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겠죠. 그래서 뭐 30일 같은 경우에 이제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긴 하죠. 근데 이미 이제 8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봐야 될 것이 그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 경제 체력이 과연 잘 버텨줄지 네. 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아마 27일로 기억을 하는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뭐 스케줄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닝 컨센서스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 다음에 가이던스를 향후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그 부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30일 PC 물가지수 발표 나오면서 뭐 소매 판매 뭐 소비 이런 지표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경기가 얼마나 또 견조한지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나오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금리가 정점이 한 4.5% 정도. 일단 중립금리는 4.6% 정도를 차지했어요. 내년 정도. 네, 내년 같은 경우. 그럼 그 정도를 딱 얘기했을 때 현재 금 시장은 이제 그 정보를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주가 수준. 일단은 순간적으로 반영하긴 반영한 거죠. 반영하긴 반영한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단순히 금리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운동 선수가 있는데 뭔가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아무튼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로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막 와서 뭐 치료도 하고 뭐 건강한 음식도 먹이고 막 이렇게 잘 해서 극적으로 되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 본연의 그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죠. 대회 나가기 위해서. 근데 원래는 일반적인 그런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100% 경제 체력이 회복되지 않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훈련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한 그 대회 나가는 경기가 2, 3년 후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1년 단축됐대. 1년도 땡겨졌대. 그러면서 야, 너 나가려면은 이 상태로는 안 돼. 그래서 무게를 더 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뭐 베이비 스텝에서 0.25%씩 또 텀을 두고 올려야 됐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인플레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맞아요. 뭐 울트라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운동 선수로 얘기를 하자면은 무게를 계속 치는 거죠. 원래는 조금만 올려야 되는데 원래 이제 운동을 할 때도 조금만 올리면은 올릴 때 약간 알배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극복하면 더 건강해지고 더 세진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쳤던 무게 3배씩을 치는 거예요. 그것도 3연속. 그러니까 이게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우려는 뭐냐면은 저러다가 또 한번 다치겠는데 크게 부러지겠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비유를 얘기해 주시니까 쏙쏙 이해가 잘 되는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제가 사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무조건 올린다. 그러니까 무게를 많이 친다. 근데 이거를 과연 버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을 때 경기가 받쳐주고 버텨주면은 충격 먹고 다시 반등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는데 라고 해서 부러지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그러면 그 말씀은 곧 약간 금리가 이제 4.5, 정점을 4.6 정도로 본다고 했을 때 막 네. 5%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는 정말 이거는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못 버티면.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발표가 나오고 주가가 급락한 것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서 가장 스마트하게 보여주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식보다 채권 시장이 훨씬 더 스마트한 사람들이 많아요. 작은 규모도 훨씬 크고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테마주 매매한 사람도 있고 뭐 개인이 포머 이런 거에 휘둘려서 이제 뭐 수급이 형성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 보면은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2% 가량 올렸어요. 1.5% 2% 가량 그래서 4%를 돌파를 했죠. 하지만 10년 만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 가량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2년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해서 오른 거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경기를 반영하거든요. 어 경기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해서 빠진 거죠. 그러면서 약간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기 침체 만약에 이제 우려가 있고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뭐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좀 미디어에서 말하는 거는 내년 초중반 네. 요 정도를 좀 예상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왜냐면은 뭐 중립금리 같은 경우에 4.6%까지 올린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뭐 경제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최근에 이제 S&P 500 기업들의 컨센서스 그런 것들을 이제 팩트셋이라는 곳에서 뭐 중간중간에 발표를 해주고 하긴 하는데 점점 컨센서스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이익 증가율보다 3분기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4분기는 더 둔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통 실적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그냥 가결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 연간을 결산을 하면서 그때 뭐 약간 반영하지 않았던 재고를 떤다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경기 침체, 뭐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경기가 정말 나쁘다라는 게 내년 초중반이면은 보통 한 주가는 한 6개월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선행한다고. 네. 그러면은 지금이 거의 저점 아닌가요? 주가에?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긴 하죠.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연준이 경기 상황을 보고 뭐 인플레이션을 보고 그다음에 그런 통화 정책을 쓰긴 쓰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은 보통 이제 시장이 환호를 할 것이다. 회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2019년, 2018년 그때 이제 S&P 500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고점대 빠르게 한 20% 넘게 하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때는 뭐였냐면은 시장의 우려가 이러다가 경기 침체 빠진다 그러다가 연준이 거의 그때 한 8차례 정도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정말 경기 침체가 오겠는데 하면서 그때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인하를 해줬어요. 그때 동결을 시킨 다음에 그때 그러면서 시장이 환호하면서 오히려 이제 빠졌던 부분을 다 만회를 하고 그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 다시 폭락하긴 했는데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경기가 부서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그 첫 시점부터 반등한 게 아니라 이미 좀 경기가 바닥을 친 다음에 네. 실업률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금리 인하의 끝자락 그때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만약에 후자로 간다. 진짜 뭔가 연준이 후행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뭔가 앞에 그런 경기 침체를 다 반영을 해서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또 공식처럼 외우면 안 되는 거네요. 아 이게 힘들어요. 이게 주식이란 게. 그러니까 이게 공식처럼만 외울 수 있으면은 수학자가 제일 주식 잘했겠죠 그러면.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전히 또 올해 이게 1년에 8번 있는 거잖아요. FOMC가. 네네. 11월하고 또 12월도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주식을 어떻게 좀 매수를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현실성이 없는 질문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미 주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할 상황이 아니죠. 워낙 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정말 초고수다. 초고수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거고 대신에 주식 안 하다가 지금 상황이 안 좋네. 뉴스에서 계속 안 좋다고 하네. 막 그냥 머리 막 이렇게 막 부여잡는 그런 사진이 나오고 하네.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내가 지금 진입 시점을 고려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들어가면 괜찮죠. 지금부터. 지금 괜찮아요. 물론 나중에 경기 침체가 와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한들 그게 100% 확정은 아니잖아요. 말로 이렇게 막 무게를 쳤는데 운동선수가 극적으로 버텨내면서 정말 그 금리 인상 끝자락까지 경기가 버텨져요. 그러면 한번 또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니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먼저 빠진 게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저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대신에 뭔가 신규 유저 입장에서는 현금이 여유 현금이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 모아가면 되죠. 지금 상황에서. 아,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PBR이 지금 0.9가 조금 안 될 거예요. 0.88 그 정도? 많이 싸네요. 88인데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나서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반영을 빼고 그 효과를 제외하면은 0.85에서 0.8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왜 반영을 빼냐 뭐 이런 거에 감론 음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PBR이 10배가 넘어요. 근데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가 넘거든요. 얘가 들어오면서 약간 왜곡이 된 거예요, 사실. 네. 이전 밸류에이션이랑 뭔가 역사적으로 비교할 때는 얘를 좀 제외하고 보는 게 맞다. 뭐 포함시켜서 본다 한다 하더라도 0.88배이기 때문에 0.8배 정도 수준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0.8배. 그다음에 2008년도 미중 무역 분쟁 이때도 0.8배 정도 0.84배 정도 그 정도 떨어졌었고 코로나 위기 당시가 0.64배 와. 그때 진짜 많이 빠졌었고 네. 근데 지금은 0.88배 LG 에너지 솔루션 제외하면 0.85배 정도 84배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반영을 한 건 맞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한 빠지면 한 10% 정도 그 정도면 한 0.88배라고 한다면 0.8배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면 네. 미중 무역 분쟁 당시의 저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한 바닥으로 보고 접근을 해본다는 거죠. 물론 거기까지 빠지냐 안 빠지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위에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막 러시아가 갑자기 뭐 동원령 내리면서 핵 쏜다 그러면 더 빠지는 거고 사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한다면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기회를 완전 놓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정도를 대충 하단으로 보고 지금부터 약간 좀 사모아가는 플레이는 괜찮죠. 아, 네. 그러면은 혹시 그 제가 어떤 분한테 좀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분은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 만약에 내가 한 대출로요 장기 대출로요. 아. 단기 대출이 아니고 네네. 장기 대출로 한 4-5% 정도 끌어올 수 있으면 아 금리를 네, 네. 그 정도로 이자 내면서 네. 뭐 끌어와서 투자를 해도 좋을 시기 정도라고 물론 그게 뭐 전액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현금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해도 좀 좋다고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초보자는 하지 마세요. 초보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자기 못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말로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이 다 들어가신 주식 비중이 100%인 분 되게 힘들 거거든요. 여기 이제 대출까지 끌어서 들어가면은 본인의 멘탈을 좀 가늠할 수 없으신 그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성향이 중요해요. 성향.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 배팅을 잘하고 사업 소환이 있고 좀 리스크를 즐기는 그런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산다고 해서 또 막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앞으로 또 지나간 길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죠. 올랐다가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 본업이 탄탄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중간 중간에 나는 이자를 계속해서 갚아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원금 상환 그런 옵션이 있다면 원금도 상환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되겠죠. 뭔가 내가 이제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탄탄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 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요즘 보면은 부동산 워낙 금액이 크니까 대출을 이제 몇억 단위로 받으신 분들은 좀 힘들어가지고 네. 방송에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식은 뭐 그만큼의 뭐 금액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탄탄한 거 이런 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신 있으신 분들 위주로 그리고 권하는 건 아니다. 초보자는 하지 마세요. 그럼. 하지 말라. 아예 하지 말라. 네. 아, 예, 좋습니다.